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2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판명되었어요. 인간의 뇌가 쪼그라들었다, 즉 축소되어 주었다, 부피에서 요거는 이제 질량이라고 보는데 뭐 질량, 부피 약 10%만큼 뭐뭐 이후로 그것이 즉 인간의 뇌가 피크트니까 최정점을 찍은 거죠. 크기 면에서 15,000에서 3만 년 전에. 그럼 다시 한번요. 인간의 뇌가 크기 면에서 15,000에서 3만 년 전에 크기 면에서 최정점을 찍은 이후로 가장 큰 이후로 부피에서 약 10%만큼 인간의 뇌가 축소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었대요.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사우전즈 오브는 수천 년이죠. 근데 매니를 붙여서 그냥 수천 년 전에 인간들은 살았어요. 세상에서 어떤 세상이냐? 위험한 포식자들이 있는 세상에서 살았는데요. 이 위험한 포식자들이 있는 세상을 where로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은 즉 인간들은 had to have 가져야만 했어요. 그들의 wit는 기지, 뭐 재치 이거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뭐뭐에 관하여 그것들에 대하여 그것들은 위험한 포식자들에 대하여 at all times는 항상 피하기 위해서 죽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되나요? 그래서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수천 년 전에 인간이 살았대요. 세상에서 위험한 포식자들의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인간들은 가지고 있었어야만 했죠. 그들의 위트를, 기지를 가져야 됐어요. 이 포식자들에 대하여 항상 피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have effectively domesticated가 하나의 동사 덩어리죠. 우리는 효율적으로 길들여 왔습니다. 무엇을? 우리 자신들을. 그리고 많은 일들인데 생존에 대한 많은 일들. 이게 이제 부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생존에 관한 많은 일들이 위탁되어 주었습니다. 더 넓은 사회로 이거고 그 다음에 생존에 관한 많은 일들이 무엇인가? From A to B to C예요. 여기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하는 것, 즉각적인 죽음을 피하는 것에서 짓는 것, 피난처를 그리고 어디에 이르기까지 음식을 획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생존에 많은 생존에 대한 많은 이 일들이 위탁되어 주었다는 거죠. 더 넓은 세상으로 사회로 우리는 더 작아요. 우리의 조상보다 역시 그리고 특성입니다. 특징입니다. 우리 가축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 가축들이 일반적으로 더 작다라는 것 그들의 야생 사촌보다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인간도 과거보다 조상들보다 작아졌던 거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야생 동물들보다 더 작아졌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앞문장 전체 중 어떤 것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절 전체를. 우리가 더 어리석다. 우리가 더 바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즉 인간의 뇌는 반드시 뭐한 것만은 아니에요. 지표. 인간의 지능의 지표인 것은 아닙니다. 즉 뇌의 크기가 브레인 사이즈, 뇌의 크기가 반드시 인간의 지능의 지표인 것은 아닙니다. 이거죠. 하지만 그것은 이 앞문장 전체는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대절 전체를. 우리의 뇌가, 오늘날의 우리의 뇌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더 다르게 연결되어 있는데 아마도 더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다. 자, 뇌가 작지만 효율적으로 연결돼서 지능이 과거와 과거에 못지않게 좋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뭐뭐보다 그것들 요거는 brains 대신에 쓴 겁니다. The brains of our ancestors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두뇌보다 뇌보다. 그럼 다시 한번 앞문장 전체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보다 더 작아 그리고 우리의 가축들이 야생 사촌보다 더 작아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문장의 앞문장 전체의 이 사실 중 어느 것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더 바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즉 인간의 뇌의 크기는 인간의 지능의 지표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할 수도 있냐. 오늘날의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르게 아마도 더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뭐보다 우리 조상들의 뇌보다. 됐죠?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